반갑습니다.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킹타워는 13-13 똑같고 메가 미니언은 파이블로 이건 킬이 안 남아. 쉬는데 쉬는데 모르겠습니다. 예측 파골이었지만 제가 바바리안 안 가고 발키리를 냈기 때문에 발키리는 체력이 훨씬 높습니다. 아 이분 폭탄 타워는 호그라이더가 공격할 때 굉장히 안 좋은 타워인데 폭탄 타워를 갖고 계시네요. 발키리도 갖고 계시네. 발키리는 마법사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. 2900-1600 데미지 교환은 제가 유리합니다. 폭탄 타워 깨지는 걸 보자마자 호그라이더가 달려와서 방어를 했고 저 호그라이더는 저의 고블린 오드막으로 방어를 해줬고 예측 바바리안을 예측한 것 같은데 파이볼 있는 걸 아는데 제가 바바리안을 내겠습니까? 저 이모티콘이 있습니다. 아 쏘고 싶은데 지금 혼자만 쏘고 있는가. 저도 조명 있죠. 저건 없습니다. 로얄로그 이모티콘은 없습니다. 여기 같이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쪽 파벌이 올 것 같은데 일단 호그는 잘 방어를 했고요. 아 사실 지금 뛸 타이밍이 놓쳤습니다. 파벌을 오른쪽 타워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. 아! 0.1초만 0.1초만 늦었어도 미니패크랑 함께 파이어볼을 때릴 수 있었는데 점은 아쉽습니다. 6초, 5초 연장전 들어갑니다. 너무 빨리 던져서 프린세스 타워에는 파이블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돌아! 발키리의 마지막 한타로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